여러분들한테 아주 끔찍한 사건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들은 잠깐 모니터를 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찌리박입니다. 오늘은요, 강원도 양양 물치스 해변에서 해변 피싱을 해볼 건데요. 예, 원래 사실은 저기 대포항 근방에 있는 마다마다 라마다 뒤에서 힐링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 사실 거기가 노답노답. 여러분은 노답노답. 아이, 뭔 소리야. 암튼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급하게 포인트를 변경했는데요. 잘한 결정인지 아닌지는 이제 던져봐야지 알겠죠? 자, 어깨에 힘을 빼고 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왼손은 거들 뿐. 자, 갑니다. 죽어라! 아이고. 어? 어디 떨어졌지? 아이, 젠장할. 못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끔찍한 사건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들은 잠깐 모니터를 끄시기 바랍니다. 대박이죠? 엄청나게 큰 숭어인데, 예, 눈알만 파먹었죠? 요거 갈매기 짓입니다. 아씨, 이런 거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네. 아무래도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빨리 접어갖고 원래 계획대로 대포항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그림은 정말 예술이네요. 우와, 대박.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역시나 낚시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 대박. 에, 얼른 채비를 해갖고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 앞에 왜 그물이 이렇게 많이 쳐져 있지? 저런 거 없었는데. 보이시는 거와 같이 지금 라마다 옆에 또 호텔을 짓나봐요. 와, 대박. 저거 다 지면은 저쪽 가서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보이시는 거와 같이 여기 방파제 밑에 테트라 사이사이로 애력이 아주 잘 잡히기는 하는데, 예, 재수 없으면 채비가 아작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투보다는 찐악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람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뭐 잔잔발이 입질이라도 있어야지 희망을 갖고 기다리지. 에? 아이, 졸려 죽겠는데 여기 자빠져갖고 잠이나 잘까요? 여기 돗자리 피고 잠자기 딱 좋은데? 보이시는 저기 저 리조트가 아주 부자들만 간다는 롯데 리조트입니다. 예, 위치가 아주 좋은데 있죠? 아, 저기 옥상에서 캐스팅 한번 해보고 싶네. 저기서 던지면 독도까지는 날아가겠는데요? 아이, 뭐야? 아이, 모발 걸렸잖아. 아이, 큰일 났네. 아이씨. 아, 네, 터지면 안 돼. 내 비싼 채비. 아이씨. 아이, 풀떼기 저거. 아이, 징그러워. 아, 나 미치겠네. 또 모발이에요. 아, 이거 낚시꾼이 아니고 농부인데요, 농부. 낚시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 한마디 해드리자면, 물이 있다고 어디나 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지나다니는 골목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 고기가 모여있는 군영을 잘 쑤셔야지 됩니다. 예, 그 군영이 어디냐고요? 예, 그건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요. 암튼
저처럼 무턱대고 낚시하시면 안 돼요, 안 돼. 미쳐버리겠네. 사실상 여기 대포항 큰 방으로 포인트 잡고 올 때 기대가 거의 없어서 실망은 별로 없는데 여기로 잡은 이유가 뭐랄까 오기죠, 오기. 예, 여기서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네요, 역시나. 여기 대포항 왼쪽 끝자리가 수초도 많고 돌도 많아갖고 락피쉬가 조금 나올까 기대했는데 전혀 입질이 없네요. 아무래도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월 27일 대포항 외항의 상태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실망하셨죠? 네, 저도 아주 실망이 이만저만입니다. 비록 오늘은 그지 같았지만 계절이 바뀌면 또 모르죠. 암튼 이상 재미없으셨어도 구독, 좋아요는 꾹 눌러주시고 저는 조만간 서해 쪽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가미 구경하기 더럽게 힘드네.